인간의 중용의 핵심이 뭐냐? 지금 여기 공자님께서는 중용의 핵심을 여기서 뭐냐면 과불급의 문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공자는 여기서 뭐냐면 맛의 문제로 본다는 게 맛. 그러니까 맛이라는 것은 입에서 느끼는 거죠. 맛이라는 건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저 딱 나오잖아요. 주관적이다. 맛이라는 건 역시 수학공식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객관성은 없지. 왜?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치즈를 좋아하는 서양 사람이면 우리 또 치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우유 먹으면 또 배탈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맛이라는 걸 여러분 딱 주관적이라고 그래. 근데 맛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지만 야 맛있다 그러면 나 혼자만 맛있는 게 아니라 대개 어느 음식점에서 맛있는 집은 그 집 잘 돼 안 돼? 다 모여들어. 왜? 완전히 주관이라면 어떻게 됐어? 주관이라면 나 혼자 맛있다고 얘는 또 맛없을 테니까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야 그 집 정말 맛있어 그럼 다 가서 야 먹어보고 야 진짜 맛있다. 맛이라는 거는 분명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배운 말로 하면은 뭐냐면 이미 배웠죠? 간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성에 분명한 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김치라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김치처럼 흉악한 냄새가 나는 저 김치를 조선인들은 먹는가? 그래서 야만인처럼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치즈 냄새는 김치보다 더 지독하거든. 그럼 서양 놈들이 더 야만적이지.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김치를 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김치가 일시적으로 우리의 감성적으로 주관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김치의 맛을 전 세계 인민들이 즐겨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깊게 알고 보니까 전 세계에 김치가 다 있더라. 독일 사람들의 사워크라프트가 있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장아찌가 있고 온갖 그런 그 시오츠케가 있고 모든 뭐 남미에 가면 뭐 무슨 김치 어떻게 생긴 게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김치가 없는 문명이 없어요. 전번에 그 결혼 이렇게 선을 보는 예를 내가 들은 적이 있지만 사실은 아무리 지금 이성적으로 조건이 갖추어져도 나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다라는 사람한테는 뭐냐면 그 인간이 맛이 없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딱 만났을 때 아무리 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져도 맛이 없으면 그 인간의 맛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의 제목을 중용 인간의 맛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장에서 왔습니다. 이 장에서 왔고 우리 책 이름도 중용 인간의 맛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맛이라는 것은 감성과 이성을 매개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맛은 감성적인 동시에 이성적인 보편성이 있어요. 아주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의 핵심은 맛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맛이 그러면 1차적으로 어디서 느끼는 거야? 혀에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오관 그리고 동양에서는 구규라고 그래. 구규. 온갖 우리 몸에 딸린 감각기관이 사실은 동양에서는 구규라는 거는 이 섹스까지를 다 섹스까지를 포함해서 이 항문 구멍하고 오줌 구멍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구규라고 그러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래서 아홉 개거든. 구규거든. 그런데 이 모든 구규에 맛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 맛이라는 개념이 입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눈이 맛있어야지. 응? 코로 냄새 맡는 것도 맛. 알겠어요? 귀로 듣는 것도 맛. 알겠어? 터치하는 것도 맛.
그러니까는 뭐야? 똥을 눕는 것도 맛있게 똥을 누셔야지.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맛있게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맛있게 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못 해봤지. 이 음식을 먹는 데만 취해. 그런데 집에 가서 그 음식 먹고 괴롭게 똥을 눌 적에는 그거는 맛있게 먹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입에서부터 저 에이너스 항문까지 모든 이 GI 트랙 전체가 맛이라는 얘기야. 맛이라는 게 우리 온몸 전체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맛을 내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계적인 이성적인 구람수를 따져서 맛을 내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한번 맛을 내는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육감적으로 이미 항상 그 맛이 나온다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 빈곤한 그냥 냉장고를 열어봐서 빈곤해도 그 여자가 손을 댔다 하기만 하면 맛있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아도 그 여자가 손을 댔다 그러면 괴로워 먹기가. 이런 여자가 되면 안 되겠지. 이런 남자가 되면 안 되겠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맛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항상 지금 우리 중흥 1장부터 천명주 위성부터 수도지 위교회까지 교회의 핵심이 뭐냐? 짐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맛을 아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맛. 그런데 그 맛이라는 게 뭐냐? 맛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맛이라는 건 이퀄 멋이라는 거예요. 맛이라는 거는 멋이라고. 그러니까 멋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멋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 몸에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스타일이잖아. 멋이라는 거는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리시하고 테이스트풀하고 이런 모든 게 우리가 테이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테이스트라는 말을 그냥 음식에만 안 써요. 영어도 he has taste.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이야 he has taste. 그러면 그 뭐 디자인을 해도 맛이 있다, 멋이 있다, 감각이 있다 그러잖아. 테이스트가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테이스트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존재 상황에 사실 다 들어맞는 말이거든.